휴재비 가져오신 분. 얼마? 2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원장님만 잘하셨다. 아, 네. 그럼 이제 원장님한테 할 거야? 네. 또? 있어? 없어?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원을 나갈 텐데 이 몸이 왜 분필이 여기 또 뭘 하다 보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편은 아닌데 우울한 건 뭐냐면 보통 고등학생이 제일 힘들어하고 못하는 단원이 삼각함수하고 수열이야.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그래서 제일 많이 힘든 단원이 될 거고 뭐 그쪽은 나중에 이제 거기를 다루게 될 때는 이제 어떤 쪽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라고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게 항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걸 했고요. 아직까지 협의 중이긴 한데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없더라고. 3학년 때 이제 확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 뭐야 미적분하고 다 갈리는데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은 빠르면은 여름방학 때부터 미적분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적분 들으실 분들은 빨리빨리 정하셔가지고 미적분 들으실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라인 그때 끊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로 갈리는데 지수하고 로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못하는 게 계산집자들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4등급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저기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이 다수야. 계산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고 단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도 많진 않고요. 처음에만 조금만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 됐니? 근데 그게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 삼각함수 오면 여기가 이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실 거고 걷다 힘든 게 여기는 도형을 다뤄. 유일하게. 고등학교 과정 중에. 물론 나중에 벡터 쪽도 도형을 다루긴 하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좀 더 힘들긴 하거든. 전체적으로 공통 범위에서. 아무 수열이야 그냥 눈치 빠른 놈이 저건 짱인 거니까. 그래서 눈치를 어느 정도 보는지 그거에 대한 뭐 수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도 이미 1학년 때부터 조금씩은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들어보시면 아 그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 정도까지는 이해는 가실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수투를 들어가게 되면 뭐 이건 겨울방학 때 나갈 거긴 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미분, 적분 이렇게 두 개로 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분이나 적분의 개념을 세우는 게 앞에 나와 있고
됐니? 그래서 한동안 방학 특강에 들어 특강 때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방학 특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래 교재하고 클리닉 교재를 챙겨갖고 오시고요. 클리닉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해갔어? 그래서 클리닉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전부 다 한 번씩 얘기했듯이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없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뭘 할 거냐면 지수, 정확하게 이제 지수 법칙 요 단원에 대해서 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 했었냐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뭐에 대한 것만 다뤘냐면 여기 지수 부분이 이제 자연수만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일로 넘어오면서는 지수 부분이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정수일 때 다음에 유리수일 때 그런 경우까지 다루게 되니까 그것까지 잘 감안하시고 지수 부분 보는 연습은 1학년 때 나올 때마다 몇 번씩 했었죠. 그 다루는 연습을 그대로 똑같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법칙 자체는 변화되는 건 없어. 중학교 때랑 법칙 자체에 여기서 쓰이는 성질은 동일한데 그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런 얘기하니?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걸 먼저 보게 되면 어떤 놈들을 여러 번 더하는 걸 간단히 한 게 뭐라 그랬니? 곱하기잖아.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그렇다면 어떤 놈들을 여러 번 곱하는 거에도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간단히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의 식기를 쭉 똑같이 곱하는데 이 A라는 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 N번을 곱한다라고 하면 얘를 AAAAA 해가지고 N으로 표현을 이렇게 A를 N번 쓰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간단히 표현을 하지요. 뭐라고 표현해? 시작! A의 N승 N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들어요? 승이라는 표현은 우리 세대 때나 하는 거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우리가 배울 때 저게 일본식 표현이거든. 배울 때 그냥 그쪽에서 계속 내려온 거 우리도 배웠기 때문에 학과 선생님들 그 표현을 썼고 우리도 썼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읽은 말부터 먼저 항상 새로운 단어 들어오면 표현 연습 잘해라. 그래서 읽을 때는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를 이제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A의 N승이 아니라 물론 나도 하다 보면 N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A의 N제곱이라고 읽어. 표현 이해하니?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시작! A의 N제곱.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A의 3제곱. 그렇지. A의 4제곱 또는 A의 뭐 3제곱? 나쁜 표현은 아닌데 보통 다 이렇게 안 씁니다. 다음! A의 5제곱. 5제곱. 됐지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읽어내시면 돼요. 즉, 이렇게 무슨 수일 때만 자연수일 때만 다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밑에 쓰는 놈의 문자 A, 즉 같은 놈들 이 A를 뭐라고 칭하냐면 얘를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놈의 식기를 지수라고 얘기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지수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대한 걸 그냥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중학교 때는 A의 n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A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둘이 뭐가 동일하니? 1, 그렇지. 그래서 기본 포인트는 지수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밑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 다시 뭐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밑. 표현 이해갔니? 그럼 밑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밑이 서로 같아달라. 같을 때만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밑이 다른 놈이 나온다면 그 밑을 뭐 할 수 있으면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같게 만들어야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밑을 같게 만든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밑이 같아달라. 다르지. 근데 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같게 만들 수 있어. 왜? 4를 무슨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밑을 맞추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지수 법칙의 가장 기본은 누구를 먼저 맞춰라?
미치예요. 그렇지. 밑을 보고 밑이 맞출 수 있으면 맞춘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그랬을 때 AN승과 AN승을 곱하면 똑같은 놈을 N번 곱하고 똑같은 걸 N번 곱하고 다시 곱해. 그러면 이 A라는 놈을 몇 번 곱하는 게 되겠어? N 플러스 N번 곱하는 거랑 동일하겠죠. 이게 중학교 때 굳이 지겹게 했던 거고요. 굳이 이거에 대한 얘기는 예전 따로 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반대도 신경 쓰라는 거야. 다시 모두 신경 쓰라고? 반대도.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서 3m x승 플러스 3m 2 플러스 x승 얘를 간단히 하면 됐니?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의 x제곱 플러스 3의 2 플러스 x제곱 됐니? 그러면 x라는 문자는 제가 얼마인지 현재 우린 알아볼라? 몰라. 모르지만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간단히 고칠 수 있어. 일단 뭐가 동일하니? 밑이 동일하니까 얘를 3의 x제곱과 더하기. 됐어 안 됐어? 3의 2 더하기 x제곱은 반대로 보면 3의 몇 승 곱하기? 3의 몇 제곱 곱하기? x제곱. x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3의 제곱이 얼마야? 3의 제곱이 얼마야? 보니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9지? 그럼 얘 간단히 하면 시작! 10 곱하기 3의 x제곱.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못 빼먹지 말아라? 곱하기 빼먹지 말아라. 제발.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얘 갔냐? 반드시 곱하기를 빼먹는 습관을 들이지 마시라고. 곱하기 무조건 넣으시라고. 그래야지 주어진 식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네, 이 놈의 식기도 우리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자, 앞에 거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2 곱하기 3의 x제곱 스톱! 자, 밑이 누구야? 3 3이야.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그 앞에 곱해진 2는 누구를? 3의 x제곱을 몇 번을? 두 번을 뭐 했다? 더했다라는 개념이라고.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다음 뒤에 있는 놈? 빼기 3 플러스 x제곱 나오겠지? 간단히 하래? 밑 봤잖아? 간단히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을 어떻게 고쳐야 돼? 시작!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면 3의 세제곱 계산 되겠지요? 앞에 있는 거랑 뭐만? 개수만 보면 되는 거거든 결국에. 그럼 요 놈을 시키는 시작! 정리하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3의 세제곱 됐지? 됐냐 안 됐냐? 됐니? 즉 중학교 때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끝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런 형태도 정리할 수 있던 거. 동일하게 됐지? 다음 두 번째. 요놈의 식기는 자 읽어보시면 A의 X제곱에 Y제곱 누구에다 가르쳤어? A의 x제곱에 가로를 쳤지? 그 얘기는 A의 x제곱이란 놈을 몇 번을? Y번을 뭐 했다? 곱했다.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러면 A의 x제곱이란 놈을 Y번 곱하니까 당연히 Y번 A의 x제곱이란 놈을 몇 번을? Y번을 뭐 해야 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놈 더하다 똑같은 놈을 A의 x제곱이란 놈을 계속해서 몇 번을? Y번을 뭐 하셔야 돼요? 곱하셔야겠지요? Sorry.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Y개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X놈이란 놈들을 몇 번 더해줘야 돼? Y번. Y번 더해야겠지요? 그럼 Y번 더해야 되니까 이 식기는 그러면 A의 몇 제곱으로? XY제곱 X 곱하기 Y제곱 물론 읽을 때는 XY제곱이라고 읽으셔도 되지만 뭐를 까먹지 말라고 곱하기를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식기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A의 뭐에? Y제곱에 몇 제곱? 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표현이 가지 안 가냐?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점은 3의 X제곱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됐니? 뭐 이거는 물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야는 3의 몇 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Y분의 X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식기는 또 어떻게 고칠 수 있고 3의 Y분의 1제곱에 제곱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즉 중학교 때부터 배운 지수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지수법칙이 뭐가 있냐면 자 읽으세요. 됐나요? 그러면 A를 몇 번 곱한 걸? N번 곱한 걸 A를 몇 번 곱한 걸로? N번 곱한 걸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표현이 이런 거야. A를 쭉 곱해서 몇 번을? N번 곱한 거에서 A를 쭉 곱한 걸 몇 번을? N번 곱한 걸 뭐 해줘야 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개만큼 뭐 하게 되겠어? 빠지게 되겠지. 그럼 요식기는 A의 몇 제곱이다? N-N제곱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어? 반대로 표현도 돼야 돼. 되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나중에 고치는 건 연습을 해보시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요놈을 만약에 고친다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얘는 뭐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x승분의 1등 3의 몇 승?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동일하게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고치시면 되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얘처럼 동일하게 가시라고 당연히 마이너스 9호는 누구 거야? 앞에 뒤에 있는 너 거잖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다음에 쌤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거는 연습하면 돼 지금은 이거 고치는 것부터 하시고 표현 이해 갔니? 됐냐? 다시 뭐 중학교 때 안 다루긴 하지만 얘는 2의 그럼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이거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지요?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였냐? 이렇게 하면 A 하지 말고 B 하지. 그럼 요식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시작 B에 N 곱하기 X제곱분의 A에 M 곱하기 X제곱 됐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물론 뭐 중학교 때 배운 건 더 쉬운 표현이지만 그거를 그냥 형태만 바꿔놓은 거니까 됐지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얘도 뭐 반대로 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갔냐? 됐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인데 고등학교 수원에서 다루는 법칙 자체는 동일해. 됐니? 물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중1 때 배우니 중2 때 배우냐? 중2 때 아마 배우지 않나? 중나 그래 그냥 중등으로 하자. 중 언제면? 중1이었던 중1? 아, 중1? 네, 중1. 중1 때 배우니까 이때 N과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상에서 나오게 된다. 다시 무슨 수에서 나온다고? 자연수상.
나중에 요걸 갖고 조금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부분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부로 넘어와서 이 지수라는 단어를 다룰 때 첫 번째 이제 지수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됐니? 그래서 이 식기를 배우기 시작, 얘를 배울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그 거듭 제곱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기 방금 전에 우리가 몇 제곱이라고 읽는 게 제곱에 대한 개념인 거고, 요 식기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중3 때 루트 배우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익히셔야 됩니다. 표현이 가싸가싸. 그래서 이미 고등부 넘어오면서 한번 했었는데 루트 안에 x제곱 들어왔어. 이건 뭐야? 절대 까먹지. 그렇지. 됐니?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이해갔냐 안 갔냐? 그냥 x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이 가싸가싸. 됐니?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수랑 지수의 정의 여기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거듭 제곱. 지수 그냥 지수나 하자. 거듭 제곱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여기는 이 거듭 제곱근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얘를 익히실 때는 말장난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 안 되시면 정말 힘듭니다. 이해 갔어? 이건 매년 수능에도 나와. 그래서 3학년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다시 시켜. 꼭 안 되거든. 정말 꼭 안 돼. 왜냐면 이거 한글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냥 니들도 어느 순간 엔승 엔승 이 시각만 맨날 연습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놈의 식기를 배울 때는 다시 뭐를 주의하시라고? 말장난. 그래서 항상 여기를 접근하실 때는 말장난을 주의하시면서 정의식 그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아예 시작 자체를. 얘가님? 정의식은 뭐냐면? 얘야. 자, 요 식기를. 에이. 얘를 읽어보면, 자, 봅시다. A는 누구의? X의 뭐? N? 제곱. 대체 이거 우리가 읽는 내용이었으니까. 저 됐어? 다음 요 말을 잘 읽으셔야 돼. 그러면 X는 누구의? A의. O, A의. A의 제곱 끝대. N제곱. 그렇지. 아. 중3 때 이거 배우거든. 중3 때. 중3 때 이 제곱, 이 X제곱은 A라는 놈의 식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뭘 다루냐면 여기에서 루트를 배운단 말이야. 근데 루트란 표현보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곱, 제곱 근에 대한 얘기를 배워. 근데 중3 때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왜? 다 루트 써놓고 거기서 끝나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우린 그러면 안 돼. 항상 이 식 표현, 이 정의식, 요 새끼 정의식 그대로 얘를 읽는 거에서 모든 표현 말장난을 잡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렇다면 다시 X는 누구의? A의 뭐? N 뭐? 제곱 뭐라고 한다고? 근이라고 한다고. 됐니? 주의하셔야 될 건 X나 A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문제마다 바뀌니까. X나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는 누구의 정확하게 어떤 놈의 뭐? 뭐? 제곱 근. 이 한글 표현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이 말장난이 나오면 이 식을 떠올리는 게 기본이에요. 표현이 이해갔니? 자 다시 요 식 봤지? 다시 읽어.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표현이 이해갔니?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시작. X는 A의 4제곱근. X는 A의 4제곱근. 4제곱근. 뭐 제곱 뭐 4제곱근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4제곱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예제를 한번 들겠습니다. 한글 읽으세요. 시작. 3의 4제곱근. 됐어? 다시 뭐라고? 3의 4제곱근. 됐냐? 다음 말장난을 주의하라는 건 이 표현과 두 개를 구분하시라. 뒤에 거 읽어. 3의 4제곱. 됐니? 둘의 차이점은 말해서. 다시 말해. 한글 표현의 차이는 시작. 제곱 근과 제곱. 됐니? 그럼 그 얘기는 3의 4제곱은 말 그대로 3의 4제곱이야. 됐어 안 됐어? 근데 3의 뭐라고 그랬어? 4제곱 근이란 표현 나왔지. 다시 4제곱 뭐라고 나왔다고? 근이란 표현. 누구의? 됐니? 누구의?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냐? 어떤 놈의 몇 제곱근. 어떤 놈의 몇 제곱근. 됐어 안 됐어? 포인트 자체를 여기에 잡아야 돼. 이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바뀌어 매 계속.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뭐뭐의 몇 제곱근. 다시 시작. 어디에 포인트더라고? 뭐뭐의 몇 제곱근. 다시 한 번 더 시작. 뭐뭐의 몇 제곱근. 에헤이 한 번 더 시작. 뭐뭐의 몇 제곱근. 됐냐 안 됐냐? 그 한글 표현 잘 읽어라. 그러면 어떤 놈의 몇 제곱근. 근데 여기는 X는 A의 4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몇 제곱근이라는 표현 나왔잖아. 근데 이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다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3의 4제곱근이 누구다, 누구든 이 표현 안 나왔지요. 그럼 그걸 그냥 표현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표현이 예, 갔어 안 갔어? 그 새끼를 이 3의 4제곱근을 예를 들어 네모라고 하면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시작. 네모의 4제곱은.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이게 네모가 아니라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뭐 문자. 예, 갔어 안 갔어? A든 B든 X든 뭐든 어떤 놈이든 상관은 없으나. 표현이 예, 갔냐 안 갔냐? 됐니? 중요한 건 누구의 몇 제곱근을 첫 번째 잡으셔야 되고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일단 몇 가지 먼저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얼추 됐으면, 자, 이제 그래서 중산대 배운 과정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시면 우리는 중산대는 뭐만 배웠냐면 임의의 거듭 제곱이 아닌 제곱에 대한 꼴만 배웠었고요. 그래서 요 식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면, 됐니? 자, 먼저 읽어봅시다. 첫 번째 A는 시작. 어, 니들이 시작. A 다시 시작. A는 X의 제곱. 됐니? 자, 그러면 다시 X는 시작. X는 A의 제곱근. 됐어? 표현이 간지 안 간지. 그래서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배우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를 우리는 표현안을 배워. 표현. 누가?
x는 a의 제곱근이니까 x는 하고 이 표현을 우리는 배우는 거야. x는 뭐라고 표현하니? 출마. 에헤? 그대로. 중3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아 그래? 다시 가자. 풀마. 제곱근. 풀마. 제곱근. A. 루트 A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얘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건 여기에서 개념은 이거야. 제곱목. 제곱목. 근. 다시 제곱목. 근. 표현이 갔어. 뭐에 대한 얘기야? 근에 대한 얘기야. 누가 근이라는 거니? 문자. A가 근이야? X가 근이야? X. 그렇지. X에 대한 근에 대한 얘기야. 표현이 갔어. 그럼 얘가 근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X제곱은 A라고 읽는다면 변수가 X겠네. 표현이 갔어. 그럼 X에 대한 몇 차?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겠지. 표현이 갔어.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시작. 읽어. X는 A제곱의 분자. 그거고 다음. A는 X의 분자.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도 변수가 누구겠니? X. X겠지. A의 X에 대한 몇 차? N차. N차 뭐? 방정식. 됐냐 안 됐냐? 다시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 그럼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N개. N개 나와야 돼. 맞아 틀려? 다시요. 개념 처음에 못 익히시면 이거 아예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잡으시라고. 정확하게 잡으시라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깔려요. 여기 말 때문에. 다시 얘를 읽을 때 x의 n제곱은 a 또는 a는 x의 n제곱. 됐니? 다음 누구는? 시작. x는 a의 n제곱. 됐어? 그럼 무슨 글자? 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근에 대한 얘기니까 방정식이야. 기본은 물론 우리가 걔를 함수로 해서 확인하지만 표현이 갔어. 그럼 방정식인데 누가 근인 거냐면 X가 근이야? A가 근이야? 말해서 보면 X에서. X가 근인 거지. 그럼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인 거야? N차. 그렇지. N차 방정식인 거야. 얘는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인 거야?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는 거거든. 얘 갔어. 중학교 때 2학년 때까지 1차만 배우다가 중3 들어오면서 2차 방정식 배우잖아. 2차 방정식 가면서 근의 공식 따르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잖아. 왜? 얘 때문에. 근이니까. 표현이 갔어. 2차 방정식 배우니까 당연히 방정식 풀을 이용한 2차 함수를 배우지요? 됐니 안 됐니? 그냥 교과가지고 원래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라고 다.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유리식의 계산을 배우잖아? 맞아 틀려? 그럼 뭐를? 유리 함수 배우지?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지금 뭘 배워? 지수를 배우고 있지? 그럼 이 지수에 대한 또 뭐 배우겠니? 그렇지. 함수 배울 거야. 됐냐 안 됐냐? 좀 이따가 이거 지수 넘어가고 로그를 배웁니다. 로그를 배우면 또 뭘 배워? 로그 함수를 배울 거야. 삼각함수 배우지요?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삼각형에 대한 그런 얘기를 배우자. 삼각 b를 그럼 그것도 뭐 하겠다는 거야? 함수화 시키겠다는 거야. 그냥 모든 과정은 동일해.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개념을 다룰 때는 그 표현과 읽는 거를 잘 하시라고. 그래야지 문제풀이가 안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뭘 잘하라고 그랬냐면 제일 처음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지수하는 거 보면. 계산을 할 줄 안다는 건 읽지 못하면 계산을 잘 못해. 아까 전에 예전처럼 막 찢어놓고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습을. 앞에 밑이 누군지, 개수가 뭔지 그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으시라고 제발 좀. 표현이 갔어. 됐냐?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의 개수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n개. 그렇지. 기본적으로 n개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게
제곱일 때는 우리가 이 근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 기호를 써서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렇게 n차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이런 x가 근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는 배웠네요?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셔야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호는 루트 기호 동일한 표현이고요. 대신에 여기 앞대가리에 문자 누가 쓰이냐면 n이 쓰여. 작게. 표현이 가싸가싸.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면 쌤, 이 새끼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다시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 제곱근 A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 틀려. 그러면 요 새끼는 X 뭐에서 나오니까? 제곱에서 나오니까 제곱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루트는 이 앞에 숫자가 뭐가 있어야 돼? 2만. 그렇지. 2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하는 것뿐이야. 예, 갔어 안 갔어. 요 2를 뭐 하는 것뿐이라고? 생략하는 거야.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그럼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이 새끼는 n 제곱근 a라고 읽어요. 표현이 얘가 싸가서. 어이구야, n 제곱근 a. 됐냐 안 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자 다시 포인트 잡아야 될 거 시작. x는 누구의 n제곱근. 됐어 안 됐어? 다시 x는 a의 n제곱근. 됐니? x하고 a의 포인트 잡지 말라 그랬어? 뭐뭐의 이거 포인트 잡으라 그랬다. 됐니?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건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 둘의 표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A. 1번 A, N 제곱근. 다음 N 제곱근 A. 됐니? 그 N 제곱근 A 하면 얘는 그냥 우리는 바로 누가 나와야 되고 이게 바로 나와야 되고.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근데 누가 나오면 A, N 제곱근. 이 표현이 나오면 누굴 떠올리라고? 시작! X의 n제곱근. 됐어 안 됐어? 그때 이 n제곱근이 누구다? X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가신다면 쌤 저 이거 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시작! B의 n제곱근. 표현이 같지요? 그게 나오면 나오셔야 된다고. 이 둘을 먼저 구분하신 게 기본이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러면 자, 읽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상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자 다시 읽어. 시작. 그럼 얘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겠니? 3차원 방정식. 어떤 방정식? 시작. 그 식을 만들어봐. x 세제곱은 5. 즉 그 얘기는 세제곱분 5를 몇 제곱을 하면 세제곱을 하면 얼마야? 5. 나온다가 바로 머리에 들어와야 돼.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것. 말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기본적인 패턴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됐냐 안 됐냐? 그럼 제를 몇 제곱을 하면? 6제곱을. 6제곱을 하면 얼마? 24.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됐니? 그러면 저 새끼는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어떻게? 다시 누구를? 12제곱분 1을? 12제곱하면? 2. 됐어 안 됐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렇다면
자, 읽으세요. 제곱은 4의 제곱이니면 됐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제곱은 4의 제곱이니면 됐어? 됐냐? 그러면 어떤 뭐가 나와야 돼? 시작. B의 4제곱은 3제곱은 4. 이해 안 간 사람?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읽으면 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얘를 몇 제곱하면? 4제곱. 에헤이? 얘를 몇 제곱하면? 3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4. 4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시작. B의 4제곱에 3제곱을 하면 12 땅땡 4. 다시 읽어. 됐냐? 쟤 보면 뭘 떠올라야 된다고. 시작. 됐니? 3제곱 한다는 건 3제곱과 세제곱근은 다르다니까. 그 말장난 주의하라고. 여기는 그게 제일 첫 번째 헷갈리는 거니까. 얘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몇 번 곱하면? 세 번 곱하면 얼마? 오. 됐어 안 됐어? 다음. 됐니? 얘를 몇 제곱하면? 여섯 제곱하면 얼마? 24.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 보면 이거 같지요? 누구의 몇 제곱 근? 이게 비례. 뭐 나와야 된다고? 정의식 그대로가 나고. 됐어 안 됐어?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 말든 한다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놈을 쉽게 해서 시작. B의 4제곱은 얼마? 3제곱은 4.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게 나오면 머릿속에 누구를? 누구를? 얘를? 3제곱 한다는 건 몇 번을? 3번을 뭐 하면? 곱하면 누구? 4. 그럼 얘랑 뭐 하잖아? 같잖아? 얘를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그럼 누구를? 2에 4승을 몇 번 곱하면? 3번. 그렇지, 똑같이 가셔야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은, 시작. B에 12제곱은 4. 이해 갔어, 안 갔어? 쌤, B에 4승이 3승이, B에 4제곱이 3제곱이잖아요. 3, 4 뭐 할 수 있다고? 곱할 수 있다고, 지수 없이. 중학교 때 똑같이.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니? 여기까지가 먼저 익혀야 될 가장 기초의 첫 시작입니다. 항상 객관식으로 나오는 1번, 2번, 1번, 2번 문제.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끝나면 그나마 아씨 이거 하나면 되니까 하고 우리가 쉽게 풀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자 다시 갑시다. 이 식기를 우리가 읽을 때 X는 다시 시작. X는 N제곱 뭐? 근. 근이니까 방정식의 해에 대한 얘기야. 맞아 틀려?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일단 X가 변수라는 것까지 이해 갔을 거고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이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가 존재해야 돼? N개가 존재해야 돼.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표현한 거야.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X제곱은 A. X가 2번이? X제곱은 A. X 이거야? X가 뿔마 루트 A야? 어? 뿔마 제곱근 A야? 오? 다시 x제곱은 a 풀면 x는 꿀마 루트 a 꿀마 제곱근 a 또는 루트 a 루트 a란 표현은 아마 이거 단어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속편합니다. 됐어?
뿔마 제곱 근에이 라고 꼭 표현해? 표현해? 아 진짜? 중3 때 표현해 저렇게? 오? 오? 시작! 읽어 시작! x제곱은 마이너스 3 됐니? 다음 시작! x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은 어 그러면 x는 표현하면? 꿀마 꿀마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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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꿀마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해? 아니잖아. 다시 x제곱은 a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 근은 몇 개? 두 개. 그 근이 꼭 얘야? 아니죠. 그리고 꼭 두 개야? 아니요. 몇 개도 있어? 한 개도 있죠. 맞아 틀려? 예, 갔냐 안 갔냐? 한 개는 언제? 누가 얼마일 때? A가. 그렇지.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근이. 없어. 그럼 우린 무슨 근이라 그래? 그렇지. 그게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맞아 틀려?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만족하는 x라는 놈의 식기의 값은 n개가 있을 텐데 그 n개가 다 우리는 근이라고 하겠니? 아니겠죠. 맞아 틀려? 이걸 만족하는 x값도 a의 뭐에 따라서 5에 따라서 뭐 할 거야? 바뀔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그 얘기는 자, 요 새끼를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X는 A. 1승은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문자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방정식이고? 1차방정식이고 그 근을 보려면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뭘로 인지하자? 함수로 인지하자. 됐어 안 됐어? 함수로 인지하자. 그렇다면 A가 무슨 수일 때는 Y는 X라는 함수와 다음 누구하고의? Y는 A하고의 뭐?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요놈의 식기가 y는 a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a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이때 근은 몇 개? 한 개. 근데 정확하게 가셔야 돼. 근이 한 개인데 그게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 교점이 지금 우리 그래프상에 표현이 돼야인데 되지요? 그래프상에 잡혔다는 건 실수라는 거야 허수라는 거야? 실수. 그렇지, 실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이 n개더라도 이 와중에는 무슨 수와 실수근과 즉 실근과 됐냐 안 됐냐 무슨 근이? 허근이 달릴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근은 몇 개라고? 근은 몇 개야? n개야 근은. 근데 이 n개 안에는 뭐하고? 실근과 무슨 근이? 허근이 뭐가 돼 있을 거야? 포함이 돼 있을 거거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x는 하고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얘는 당연히 무슨 근에 대한 표현이겠니? 실근. 그렇지. 실근에 대한 표현일 거라고.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a가 양수일 땐 한 개고요. a가 0일 때는? 한 개. 한 개지요? a가 음수일 땐? 한 개. 한 개.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자, 읽으시고요. 됐니? 그럼 이러한 몇 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본다는 건 우리는 뭘로 풀었고? 함수로 풀었고. 그럼 y는 뭐라는? x제곱이라는 몇 차 함수와? 2차 함수와. y는 누구라는? a라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y는 a에서 이 a가 무슨 수가 된다면 양수가 되면 되냐 안 되냐? 무슨 근이? 실근이. 그렇지. 다시 무슨 근이? 실근이. 실근이 몇 개? 두 개.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그 두 놈의 식기를 우리는 이미 표현하는 걸 배웠거든. 그때 이 x는 뭐다? n제곱분 뭐? a. 되니 안 되니? 정확하게는 여긴 뭐? 제곱근 a. 다음 또 다른 한 놈의 식기를 x는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제곱근 a. 됐어 안 됐어? 다음 a가 이번엔 얼마라고 한다면? a가 0이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근이? 실근이 몇 개? 한 개. 되냐 안 되냐? 다음 a가 얼마라고 하면? A가 음수라고 하면 이때 근은 몇 개인데? 근은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실근은 몇 개야? 0개. 그렇지. 실근은 빵 개인 거고 근은 두 개야. 됐니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한 번 더. x3승은 a. 물론 3참수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x3승그래프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됐니? 누구에 대한 몇 차? x에 대한 3차. 근이 몇 개니? 3개. 그렇지. 부분 정확하게 하시라고. 됐어 안 됐어? 그때 a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이때 무슨 근이 몇 개니? 실근이 한 개. 그렇지. 실근이 한 개. a가 0이냐? 실근 몇 개? 한 개. 한 개. a가 0보다 어떠면? 작어도 몇 개? 한 개. 한 개.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갔니? 한 번만 더. 어우 우리 여기 썼지? 안 쓴 사람 있니? 없죠? 다 썼죠? 네 살짝만 지웁니다. 4차 함수 그래프도 기본형은 2차 함수와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배우시면 되니까 됐어?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X4승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근은 몇 개? 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근데 A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무슨 근이? 실근이 몇 개? 두 개. 두 개. 그 두 개를 한 놈의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시작? 아, 촌스러워? 네 제곱근? 네 제곱근? 에이. 읽는 거 연습하라니까. 이거 읽지 않아. 입에 안 붙어. 착착 붙어야 돼, 이거.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 떠올려라? 얘를? 네 제곱하면. 얼마? 에이. 됐어, 안 됐어? 이게 돼야지 나중에 너네들 지니 문제 거기 중간에 야, 이거 어디 틀렸어? 그거 너네들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몇 번을 보라 그래도 대부분 못 봐.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다시 요 놈의 식기를 x는 뭐라고 표현하고 시작. 마이너스.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근 몇 개인데? 네 개. 네 개인데 무슨 근이?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법은요. 다시 A가 무슨 수라면? 0. A가 얼마라면? 0. 0이라면 이때는? 실근이 몇 개? 1개. 그렇지. 다음 A가 무슨 수라면? 음수. 음수라면.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금 몇 개? 0. 4개. 에이, 금 몇 개? 4개. 4개. 다시 금과 실근 구분하시라고요. 다시 뭐하고 뭐 구분하라고? 근하고 실근 구분하라고. 다시 정돈합니다.
여기 파트에서 제일 맨날 헷갈리시는 건 첫 번째, 입에 먼저 붙어야 돼. 그건 당연한 기초인 거니까. 됐어, 안 됐어? 얘가 입에 붙으려면은 읽는 연습 꾸준히 계속 하시고, 다음, 말장난 주의하시라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야? 누구의 몇 제곱근가? 몇 제곱근 누구는 다른 표현이야. 됐냐, 안 됐냐? 다시, 뭐뭐의 몇 제곱근과 몇 제곱근 뭐는 뭐라고? 다르다고. 말장난. 뭐뭐의 몇 제곱근 나오면 누구 쓰라고? 무조건 정의식 그대로 가셔가지고 접근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도 안 헷갈려.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얘네들이 뭐뭐의 몇 제곱근 또는 몇 제곱근 A 하니까 뭐에 대한 얘기? 근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X의 N승이라면 당연히 몇 차방정식이니까 N차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N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본인데 이 근들이 항상 다 존재한다? 그건 아니라고. 무슨 근이 존재할 수 있어? 허근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상에 표현하는 건 당연히 무슨 수만 표현해? 실수만 표현하니까 무슨 근에 대한 게 항상 궁금한 게 되겠니? 실근에 대한 게 궁금한 거라고. 됐어, 안 됐어? 다시 무슨 근에 대한 게 궁금한 거라고? 실근. 그러니까 근과 실근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고놈의 식기를 정돈을 해보면 N이 얼마일 때? 1. 1일 때 A가 양수가 되든 A가 음수가 되든 A가 0이 되든 무슨 근이 몇 개? 실근이 한 개. 그렇지. N이 얼마라면? 2. 2라면 됐니? A가 양수일 때 무슨 근이? 실근이 몇 개? 두 개. 다음 A가 0이면? 실근을 하나. 하나.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어. 근은 없어? 그렇지. 있어. 다시 N이 얼마면? 3. 3이면 A가 뭐보다 크든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됐냐 안 됐냐? 다시 X3승은 A. A가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무슨 근이? 몇 개? 한 개. 됐냐 안 됐냐? N이 얼마면? 4. 4면 됐니? N이 2일 때, 4일 때, 1일 때, 3일 때 보이나요? A가 무슨 수면? 양수면 누가? 몇 개? 다음 A가 얼마면? 0이면 다음 누가? 몇 개? 실근이 몇 개? 한 개. 다음 A가 0보다 뭐 할 때? 근은? 실근은? 됐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N이 무슨 수일 때와 무슨 수일 때로 갈리겠니? 홀수일 때와. 그렇지.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은 무슨 근? 그렇지. 다시 무슨 근? 그래서 그 다음이 마지막에 이걸 우리가 보통 표로 정리하는데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이틀만 머릿속에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네? 잠깐만 금방 갈게. 당연히 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겁니다. xn-a에서. 됐어? 자, n이 무슨 수라면? 홀수라면 a가 양수일 때 무슨 근은? 실근은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한 개. 몇 개? 한 개. 한 개.
그때 그 금에 대한 표현이 뭐인 거냐면 n 제곱분 a, n 제곱분 a 다음에 뭐 n 제곱분 0이니까 당연히 이건 0이고요. 됐나요? 됐어? 다시 한 번 더. 무슨 근? 아, n이 무슨 수? 짝수. 짝수일 땐 a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무슨 근이? 몇 개? 두 개. 얘는 몇 개? 한 개. 한 개. 얘는? 0 개. 그렇지. 존재하지 않아. 됐냐 안 됐냐? 그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분 a, 정확하면 플러스 n제곱분 a와 다음 뭐가? 마이너스 n제곱분 a 두 가지가 존재한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오케이. 여기까지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클리닉 교재를 꺼내주세요. 기본이고요. 자, 1번 읽읍시다. 시작. 슬롭 여기까지 보는 순간 떠올라야 된다고. 시작. X 4제곱은 그렇지. 그게 바로 보자마자 머리에서 와야 된다고. 이 말을 읽자마자.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만족하는 X 근이란 놈이 몇 개인데? 네 개인데 그 중에 무슨 수인 게? 실수인 게 뭐하고 뭐? 마이너스 3 또는 3. 원래대로라면 뭐하고 뭐가 기본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4제곱분 얼마? 81과 플러스 4제곱분 81과 다음 마이너스 4제곱분 얼마? 8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에서 나오니까 X 4제곱분 얼마? 왜 이거 풀 수 있잖아.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여기에서 근은 몇 개? 네 개. 네 개. 무슨 근은 몇 개? 실근은 두 개. 실근은 두 개. 그게 누구? 풀마 3. 됐지요? 다시 2번 시작. 스톱. 자, 요 놈 읽으면 또 머릿속에 하나의 식이 떠올라야 돼. 시작. X제곱은 17. 됐나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근은 몇 개? 3개. 3개. 무슨 근은? 실근은 몇 개? 한 개. 됐나요? 근데 여기서 뭐래? 두 개래? 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3번. 25의 제곱근은 5이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됐냐 안 됐냐? 그게 그러니까 떠올라야지 바로 문장에서 이게 나머지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근은 몇 개? 두 개. 실근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풀마오. 풀마오. 그러니까 3번 참 거지? 거짓. 거짓. 다시 4번 시작.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스톱. 그러면?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에는 근 몇 개? 세 개. 세 개. 무슨 근은? 실근 몇 개? 한 개. 한 개. 근데 실근인 거 이때 없대? 네. 없대. 틀렸죠? 다음. 4의 4제곱분 중 실수인 것은 2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뭐가 돼야 돼? 풀마 루트 2. 정확하게는 X 몇 승은? X 4승은 얼마? 4. 그러니까 얘는 실근 찾으려면 X 4승은 4니까 X 제곱은 얼마를? 2를 푸는 거랑 똑같겠죠?
됐냐 안 됐냐? 오케이. 짠. 이 한 페이지로 해도 우리는 이 짓을 한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게 거기 나와 있는 말 표현과 여러분이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 잘 하시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건데 자 읽어라 시작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X는? 5라고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같은 건 개념인 거냐면 루트와 같은 개념이야. 얘는 그러면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그렇지. 무리수.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가 무리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본다면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요. 자, 읽어. 시작. 세제곱하는 5 플러스 5 세제곱. 5 곱하기. 세제곱지 말라니까. 다음. 세제곱은 5. 정리하면? 6 곱하기 세제곱은 5. 표현 이해 갔지요. 지금 루트처럼 같은 놈만 계산 가능하지? 다른 놈은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했니? 이게 기본 트리게 될 것이고 그럼 이런 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놈의 식인데 성질을 볼 텐데 표현이 되게 지랄맞아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성질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를 익히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나중에 실수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는 순수 계산만 할 때는 쉬운 표현으로 가시지만 여기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그 여러분들한테 오류 잡아내는 문제가 1학년, 2학년 때 초반만 딱 나오기 때문에 물론 모의고사에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래서 본다면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읽어 다시 읽어 다시 왜 자꾸 읽다 말아 다시 시작 읽어 됐니? 다음 곱하기 다시 읽어 됐냐? 이게 입에 붙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게 붙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안 붙어 자꾸 읽으려고 안 하면 안 붙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한 시간 반? 이 시간만 그냥 계속 붙이면 그 다음부터 붙습니다 그 시간만 붙이면 되니까 이런 거 쉽게는 루트처럼 받아들이라고 그럼 뭐랑 똑같아? N 곱하기 됐지요? 그럼 당연히 모두 반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럼 이해갔어? 그럼 그 얘기는 얘를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됐니? 얘 보는 순간 뭐 떠올리라 그랬어? 얘 보는 순간 뭐 떠올리라 그랬어? N제곱하면 A 보는 순간 뭐 떠올려야 돼? N제곱하면 B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그 얘기는 N제곱근 A를 몇 제곱하고 N제곱하고 N제곱근 B를 몇 제곱하면 N제곱을 하면 얘에 대한 결과는 뭐 곱하기 뭐가 되니까 A 곱하기 B니까 이놈이 뭐가 될 거야? A 곱하기 얼마? B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했다는 건 뒤에 나와 있는 N제곱, N제곱 서로 같아달라. 같지요.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 A 곱하기 B의 N제곱은 어떻게 가자?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 아니야. 반대 기억하라 그랬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여놈의 식기는 뭐에다가 N제곱근 A와 곱하기 N제곱근 B를 몇 제곱을? N제곱을 한 개 또 누가 된다?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어떤 놈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다시
어떤 놈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누가 나와? a, b 나오지. 됐어 안 됐어? 다시 인지하는 연습입니다. 이 식기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뭐 나와? a, b 나오지. 어떤 놈의 식기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a, b 나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러면 유식기 네모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n제곱근 a, b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뭐하면 곱하면 n제곱근 뭐? a, b. 이해갔냐? 표현 이해갔니? 이게 순수하게 그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리 안 가신 분? 없어? 없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리수 성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럼 영어문 식기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시작. 루트 b는 루트 a. n제곱근 b분의 a. 됐어 안 됐어? 다시 이해 안 갔다서 됐냐 안 됐냐? 그럼 니들이 해야 될 거. 얘도 뭐를 자꾸 기억하라고? 반대 기억 쪼개 듯이. 얘도 뭐? 반대 기억. 됐어 안 됐어? 이해 안 가신 분 없죠? 자, 그럼 다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끼를 몇 제곱하면 얘 보자마자 뭐 떠올려? 뭐? 얘를 몇 제곱하면? 뭐? B.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요 놈과 연조구 놈의 식기를 전체를 몇 제곱한다는 것? N제곱 한다는 것. 야는 얘를 N제곱 하는 거랑 요 새끼도 N제곱 하는 걸로 찢어도 돼 안 돼? 돼지야? 그러니까 얘가 모분의 뭐를 넣어? B분의 A로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놈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얘 나왔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하니? 다시. 어떤 놈을 뭐 했더니 N제곱 했더니 얘 나왔어. 그럼 이 새끼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N제곱근 B분의 A. 그러니까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란 놈의 식기는 n제곱근 뭘로? b분의 a와 같다? 같다.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 요 놈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n제곱은 a에서 전제곱. 됐니? 말 힘들지요? 입에 붙도록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n제곱근 a의 m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은 결론부터 내리면 시작. a, n, n. 노트처럼 생각을 하니까. n곱은 a. 에헤이. 다시 요거의 5제곱이야? 시작. 누구를? A제곱. 다시 누구를? 루트 A를 몇 번? 5번. 됐냐고? 다시 누구를? 루트 A를 5번. 그럼 얘는? A제곱 루트 A. A제곱 루트? A제곱 루트 A의 5제곱. 아, 다시 다시 읽어. 시작. 읽어. 그럼 누구를 몇 번? 됐냐 안 됐냐? 그럼 뭐 곱하기 불러? 됐어 안 됐어? 뭐야 이거? 간단히 하면
루트 A의 5승 됐냐고. 아니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다시 너무 쉽게는 시작. N제곱근 A의 M제곱 됐니 안 됐니. 단순하게 똑같다니까. 중학교랑 지수법칙 성질은 뭐든지 전부 다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지랄밖에 바뀌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나만 잡으시면 실제로 계산은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얘가 얘기했잖아. 계산 잘하시라고. 여기는 아예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안 잡히면 계산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싹 다 외워버리시든가. 안 되겠으면 됐니? 기본 성질부터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요 식기도 우리가 증명을 하면 얘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누구 나오는 거야? a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란 요 새끼를 우리는 몇 제곱을 하면 n제곱을 하면 m제곱과 n제곱을 결국에 뭐 해놓은 거야? 서로 곱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시작! n제곱은 a의 n제곱하고 n곱하기 n제곱하고 그 다음에 n제곱한 다음에 다시 또 몇 제곱했다? n제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중학교 때 지수법칙이 지금 안 돌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라고. 자연스럽게 돼야 돼. 물론 나중에 아예 계산을 할 때 야 이걸로 하나 넣고 저 넣고 계산해 그러면 다 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틀린 거 못 잡아내는 경우가 하도 많다고. 그 문제는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정확하게 정하고 가시라고 처음에. 속편하게. 그래야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가 갈리니까. 이해 갔니? 그러면 여놈의 집계는 누가 되고? A 나오잖아. 그 다음 뭐 돼? A에 M제곱. M제곱 되지. 그러면 이 새끼에 몇 제곱을 했더니? N제곱. N제곱을 했더니 얘 나오잖아. 맞아 틀려? 이 새끼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나와. 그러면 요 새끼는? 얘는? 시작! N제곱은 A에 M제곱. 이해 안 가신 거?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 갔니? 다음 자 읽으세요. 됐니? 다시 한 번 더. 표현 됐어? 그럼 연호는 얘는 증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어? 얘를 몇 제곱하면? 누구? 얘. 근데 요놈을 또 몇 제곱하면? 누구? 얘.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새끼를 몇 제곱하면? m제곱하고 다음에 또 몇 제곱하면 n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두 번 제곱 제곱 나왔으니까 요 새끼에 몇 제곱을 n제곱을 한 다음에 몇 제곱했다? n제곱했다로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안에 있는 게 뭘로 바뀌어? 여기 n제곱은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요놈 n제곱까지 가면 시작! n제곱은 a 됐니? 요놈을 다시 몇 제곱하면? n제곱 하면 누구야? a a지요. 그러면 어떤 놈을 몇 제곱했더니 n 곱하기 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온대. 다시 어떤 놈을 몇 제곱했더니 n 곱하기 n제곱했더니 누가 나온대? a 나온대. 표현이 얘 가싸 가싸. 그러면 요 새끼는 누구의? A의 M 곱하기 N
제곱근 A 근지.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처럼 돌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N제곱근, M제곱근, A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요. 이해갔냐 안 갔냐? 마지막 건 조금 독특하니까 그냥 보시는데 뭐 단순합니다. 1번 시작. 됐니? 그럼 얘는 시작 몇 제곱근? 12제곱근 3.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고치면 몇 제곱근? 안에 4제곱근 때 이렇게 고쳤다니까? 여기요 몇 제곱근? 6제곱근 얼마? 3. 이해 안 간 사람? 다시 이렇게 썼다는 건 뭐의 개념인 거야? 루트의 개념이지. 앞에 얼마 생략돼 있다고? 2. 까먹지 말라니까. 됐냐 안 됐냐? 이 안 쓴다고 우리는 루트기 때문에. 이해 갔어 안 갔어? 1이 아니야. 1은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를 안 쓴다고. 됐어 안 됐어? 안 쓴다니까? 됐니? 한 번 더. 1가 6제곱은 5제곱은 14. 그럼 요놈은 간단히 한 번에 30제곱은 14. 됐지요? 그럼 요 식기에서는 다시 그냥 갑시다. 시작. 15제곱은 14. 됐지요?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마음대로 고쳐도, 물론 나중에 조금 더 다른 개념을 적용해야겠지만 고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오케이. 정답. 어? 하나 더 있네. 자. 자, 읽어봅시다. 시작. N 곱하기 B 제곱은 A에 N 곱하기 B 제곱. 표현 이해갔니?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쳐다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N 곱하기 B 제곱분이잖아. 곱하기니까 우리는 얘를 마음대로 찢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를 N제곱근. 됐어 안 됐어? 다음 노제곱근 P제곱근 A의 몇 제곱 M 곱하기 P제곱.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얘를 몇 제곱으로 하냐? N제곱. 바깥에 것만 봤으니까 몇 제곱 하냐? N제곱. N제곱을 하면 그러면 요 식기는 뭐? B제곱근 또 루트 된다. 아, 아니 있잖아. B제곱근 A의 N 곱하기 B제곱. 루트는 아무것도 뭐 할 때? 없을 때만 붙여. 근데 그때만 루트 쓰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색해질 거거든. 이해 갔니? 물론 어색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 이 트 있는 것부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는 우리가 배운 몇 번의 성질에 대해서 이 새끼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봤대? P제곱근 A의 M제곱의 몇 제곱? P제곱 봐도 되지요.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M제곱 나오겠지. 그럼 어떤 놈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누가? 얘 나왔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의 M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럼 둘은 어때야 돼? 이거나 이거나 같은 놈이었으니까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표현 이해갔니? 됐어? 오케이, 정답! 지웁니다.
자, 다 됐으면 일단 하나의 예제만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직접 한번 천천히 고민하면서 보시고요. 물론 여기를 그냥 훅 치고 넘어간 다음에 계산을 시켜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틀린 지점 못 찾습니다. 물론 해줘도 못 찾는 사람들이 나오기는냐. 근데 그게 전부 다냐, 전부 다 못 찾느냐와 그 와중에 그나마 한두 명은 깨닫고 가느냐의 차이야. 이해갔니? 항상 그렇긴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훅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처음엔 단순하게 기본기 그대로 푸세요. 그래야지 뒤에 가서 이거 구분 안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니? 정확하게 여기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문제는 매년 나오고 그 내신 문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모의고사 때 안 할게요. 그러면은 모의고사만 신경 쓸 거야 하시는 분은 솔직히 이거 그냥 훅 넘어가서 그냥 단순 계산하고 넘어가도 돼. 이해갔니? 근데 뭐 단순 계산에서 여기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거기 교재 몇 번을 볼 거냐면 12페이지의 클리닉 교재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제곱근? 제곱근. 제곱근이? 아, 네, 10. 네 제곱근. 네 제곱근. 아씨. 야! 야, 그거 숫자 못 보면 어떡하려고 그랬네. 잘 읽어! 이해 갔어? 이거 그래서 내가 읽는 거 정확하게 잘 보라니까. 생각보다 좀 작겠거든.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야, 내가 이거 구분 못하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현장에 읽어. 4제곱근은 3제곱근 2.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데 3의 3승 곱하기 루트 2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애들이란 말이야. 시험지에는 선생님들이 이거 신경을 숫자 쓸 때 신경을 안 쓰고 여기 간격을 원래는 시험지에서 간격을 확실하게 떼어줘야 돼. 한글 원을 칠 때 이거 작업을 할 때 그게 깔끔한 선생님들. 아무 생각 없는 선생님들은 그냥 띡 해놓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내가 왜 네 맘대로 읽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잘 읽으라고. 근데 구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 자간의 간격 보고 가셔야 된다니까. 정말로 뭔 소린지 이해갔니? 이거 구분 못하는데도 꼭 한 명씩 나와. 그러니까 구분 잘 하시라고. 됐어? 자, 다시 이거 4제곱근 2제곱하기 4제곱근 3 플러스 5제곱근 3의 5제곱근 26. 됐니?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는 나중이고 곱하기나 얘네들 나누기가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시작. 4제곱근 3의 81. 1 다음 플러스 5제곱근 32. 됐어 됐어. 그러면 여기 계산을 가실 때 시작. 다시 시작. 뭐 하면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니까. 뭐 하면 얼마? 여기서 나오는 놈이잖아. 이해 갔냐고. 여기서 나오는 놈이잖아.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 갔니? 됐니? 네. 여기서 나오는 놈이잖아. 그럼 얘 얼마야? 3. 3이야. 다시? 5제곱하면 32. 그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먼저. 그게 받아들인 게 기본이라고. 12. 저게 어디에서 나오냐부터.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이거에서 나오지? 네. N이 무슨 수? 자연수. M 무슨 수? 홀수. 홀수. M 무슨 수? 자연수. 만족하는 X는 몇 개? 두 개. 다시. 아, 네 개. 만족하는 X 몇 개? 네 개. 네 개. 뭐가 몇 개? 실수. 그렇지, 구분하라고. 다시, M 무슨 수? 홀수. 만족하는 X 몇 개? 5개. 그 중에 뭐가? 실수. 몇 개? 1개. 됐냐? 됐냐고?
그러면 2 2 더하기 그럼 얼마? 5 됐니? 됐어 안 됐어? 일단 여기서 시작. 어쨌든 첫 시간은 무조건 예, 가서 가서 나중에 확장 나온 다음에 툭툭툭 치고 나가지만 그건 나중. 일단 기공기 시작. 뭔 소린지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계산하실 때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보시고 해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보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부러 이거를 한글로 바꿔서 써드렸는데 원래는 이 표현 안 쓰지만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우리가 확장을 한다는 건 기존에 중학교 때 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지수가 무슨 수일 때만 다뤘다고 할까?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거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밑은 기본적으로 제로가 아니에요. 밑이 0인 경우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그건 말 거니까 그냥 아 밑이 0인 경우는 없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밑0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놈 말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밑이 A야. 그러니까 A는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고. 됐어 안 됐어? N이 무슨 수다? 자연 수다. 예, 간이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다. A에 N제곱 곱하기 A에 0제곱 하면 얼마니? A에 N제곱 나오지. 그러면 이놈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자기 자신 나왔어. 이 새끼 얼마야? 1.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1이야. 됐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밑이 어떤 놈이든지 간에 지수가 얼마라면 0이라면 얼마라고? 1이라고. 됐어 안 됐어? 다시 그러면 A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하면 A의 몇 제곱 나와야 되니? 0제곱. A의 몇 제곱 나와야 돼? 0제곱. 0제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A의 0제곱인데 그게 우리 방금 했어. 얼마? 1. 어떤 놈과 어떤 식기를 곱했더니 1이 나온대. 둘은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 그렇지. 역수관계거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건 역수야. 누구의? 얘의. 그럼 얘는 뭐분의? A의 n제곱분의 얼마? 1이라고 봐도 되고 1은 몇 거듭 제곱을 하는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렇게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표현 이해갔니? 편하신 걸로 고치시는 겁니다.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봅시다. 밑 0을 우리가 왜 정의를 안 하냐면 이건 지어도 되지? 됐니? 요것 때문에 애드린 거니까 기본기로 먼저 한번 가보시라고. 밑 0을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0의 0승, 0을 곱하는 거거든. 말도 틀려. 근데 0의 0승 어떤 놈의 0승을 하면 0승을 한다는 건 얘는 우리 얼마의 개념으로? 네. 1로 받아들여도 돼. 됐어? 근데 0의 0승은 결국에 0을 곱하는 거지. 그럼 걔는 얼마야? 0. 0이라고 봐도 되거든. 뭘 해야 될지 몰라. 무슨 의지 해봤니? 야 누구의 우선순위 들래? 몰라. 아직 판단 보류. 아직까지도. 나중에 너네가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이거는 이걸 내야 돼, 이걸 내야 돼를 니들이 증명을 해. 그리고 세계 학회에 나가서 그걸 증명을 받아. 세계 수학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 질문 다 받아가면서 야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너네가 다 증명을 해줘. 그러면 이제 거기 너네 이름 붙이면 0의 0승은 얼마로 하자. 이해 갔어 안 갔어? 아직 몰라. 이거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이 두 가지. 얘는 금방 익히는데 특히나 이 새끼 맨날 까먹습니다. 예, 갔어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습해 보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2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얘는 시작 뭐랑 똑같고 2의
2의 3승분의 1.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고? 2분의 1의 3승. 그러면 뭐랑 똑같고? 8분의 1. 그렇지. 이 개념으로 가시는 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표현이 갔어? 자,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입니다. 됐어? 그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오케이. 다음 정답 여기까지? 뭐. 그 다음에 요 새끼를 그대로 정수 확장은 지수가 정수일 때는 네, 그냥 적자 여기 지워도 되지? 네. 지워도 되지? 당연히 누구는 0이 아니다? 밑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럼 밑이 0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이거 안 해줬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얼마야? 마이너스 8이. 어우씨 너 이해 안 갔어? 네. 어 그냥 순간적으로 막히지?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기본으로 갈 것이냐 바뀌냐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 마이너스 1을 몇 번? 세 번. 뭐 했다? 곱했다.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럼 얘는? 5분의 1. 다시 천천히 갑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의 1. 됐냐 안 됐냐? 그럼 얼마? 9분의 1. 됐지요? 됐니? 그래서 지수가 정수면 모든 당연히 밑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되게 좀 있다 얘야? 그러면 A 0 아니고 B 0 아니고 M과 N이 지수일 정수일 때. 됐니? 다시 뭐가 아니고 A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B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됐니? M과 N이 무슨 수라면? 정수라면 A의 n승 곱하기 A의 n승은 시작 A의 m 플러스 n승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시작 A의 n-n제곱 n-n제곱. 중학교 때 이거 가르지만 상관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음 A의 n제곱의 n제곱은 시작 A의 n제곱도 되고 또 A의 n제곱에 n제곱. 되냐 안 되냐? 자연스럽게 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됐어 안 됐어? 다음 a 1번 a 곱하기 2의 n제곱. 그러면 얘는 a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그리고 모두 반대로 제발 반대로 되냐 안 되냐? 다음 몇 남은? 모두 반대로 항상 됐지요?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두 번째 아 세 번째 지수가 무슨 수라면? 미수 밑은 0보다 커야 돼. 다시 밑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커야.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달라서 그래서 니들 보고 계속 정해와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못하겠으면 나중에 찍고 이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 그럼 되지 뭐. 됐니?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요 식기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서 자꾸 써먹는 얘를 봐야 되는데 이 식기 따오면 바로 떠올리라 그랬어. 시작. 왜제곱과 a 제곱. 됐니? 됐냐고. 네.
됐어? 그러면 A가 된다는 건 정확하게는 A의 몇 승이야? A의 몇 승이야? 1승인 거야. 현이 갔냐 안 갔냐? 어떤 놈을 N승을 했더니 어떤 밑이 A인 놈을 A가 있는 놈에 어떤 시계가 있는데 얘를 N승을 했더니 A의 1승이 나온대. 우린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새끼는 이 N에 뭐가? 역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는 건 결국에 이 n제곱근 a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지수로 본다면 a의 몇 승으로? n분의 1승. 1승으로 봐야 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러면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로 고치면 3의 4분의 1승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네. 다시 지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2의 5분의 1승 됐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가로를 치셔야 돼요. 가로를 만약에 안 치고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1번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냐 안 갔냐? 둘이 같아? 나중에는 같은 경우 있습니다. 원칙은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 숫자에 따라 바뀌는 것 뿐이지. 표현 이해갔니? 이거 나중에 같아. 됐냐? 근데 이렇게 고치는 건데 이 인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려면 무조건 못 치라고 가로 치시라고. 그냥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둘은 나중에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표현 이해갔니? 됐어? 자, 다음 그러면 얘는 지수로 고치면 2의 세제곱근의 4분의 2의 세제곱근의 4제곱?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아, 세제곱근의 2의 4제곱. 그렇지, 세제곱근 2의 4제곱. 거꾸로 가는 거 이해했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연습하셔야 돼 이거 계속. 됐냐고? 표현 이해했니? 됐어? 자 그러면 얘는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4제곱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맞아 틀려. 얘는 틀려. 자 다시 읽어. 마이너스 2의 됐어? 이거 그걸 다시 읽어. 시작. 마이너스 2의 4분의 1 제곱. 밑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지수 얼마야? 4분의 1. 잘못됐다니까? 밑이 0보다. 그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고. 고치면 이거잖아. 땡. I의 개념은 니들이 알고 있는 I, 복소수의 개념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 개념밖에 안 다뤄. I의 개념은 뭐만? 제곱하면 될 개념밖에 안 돼.
그럼 어떤 놈을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시는 놈도 있을 거잖아요. 대학과정 가면 있겠죠. 고교과정에는 없어요. 다시 어디 과정에서 없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 I 개념이 들어오려면 제곱만 가능해. 표현이에요. 갔어 갔어. 그런데 이게 왜 틀렸냐면 다시 고치면 이거지. 고치면 이거지. 누구를 몇 제곱하면? 이거 보면? 4제곱하면? 그럼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야? 4제곱은? 2를 만족하는 누구 값? X값. 몇 개? 4개. 그 중에 누구는? 몇 개? 0개. 존재해 안 해? 안 해. 제곱은 있어. I로 빼내면 되니까. 4제곱 있어?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어. 안 다뤄. 그럼 아예 이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식은 숫자를 표현한다는 건 뭐니까? 실수의 개념상에서만 다루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수의 개념에서만 다룬다고? 실수 개념으로 볼 거기 때문에 실근만 우리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자고 그랬잖아. 맞아 틀려? X, N승은 A. 다시 갑시다. 이걸 만족하는 X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N제곱권 A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근데 이게 X에 대한 몇 차?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표현했다고. 당연히 무슨 근 표현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못 본다니까 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오면 머릿속에 뭐 해라? 떠올리라 그랬잖아. 뭔 소린지 갔어 갔어. 이걸 이렇게 고치고 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시려면 저 새끼가 머리에 익어야 된다. 예, 갔어, 갔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도?
자, 봅시다. 얘 지수 형태로 고치면, 아, 거듭제곱근 형태로 고치면, 시작. 제곱근 얘는 잘못된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자, 잘못됐다 1번, 맞는 표현이다 2번. 됐어? 이준혁? 1번. 1번, 다음, 앞에? 1번. 1번 너는? 2번. 2번 너는? 2번. 2번 너는? 2번. 2번 너는? 2번. 2번 너는? 2번. 2번. 다시 두 명 시작. 세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뭐 떠올리라고? 옥수 세제곱 마이너스. 대제곱하면 마이너스. 잘못된 표현이 아니야. 맞는 표현. 됐어? 얘가 환장하는 거야. 얘가 환장하는 거라고. 앞에서 N이 무슨 수일 때와 짝수일 때와 볼 수일 때 구분해야 되지. 그러니까 환장한다고 이거. 환장한단 말이야 이거. 정말로 라탱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갔니? 그러니까 기본을 떠올리라고 자꾸 아까 전에 그 너무 쉽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그 예제를 풀 때 이거 말고 예제 하나 15번 풀어줄 때 계산하면 그냥 2 끝내도 돼. 2 끝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에서 잘못된 표현 찾는 문제에서 마탱이가 가버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거든. 그러니까 기본기를 지금 연습을 해보시라고. 해보셔야지 된단 말이야. 이게 안 해보면 안 들어와. 뭐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원수님 뒤에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하니? 부분 이제 되게 잘해야 됩니다. 얘는 가능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x제곱 어떻게 풀어? 절대값 x지. 표현이 이해하니? 됐어? 얘가 절대값 x가 나오는 건 이 개념인 거거든. 맞아 틀려? 맞아요. 어디서 나와야 돼? 어떤 식에서 나와야 돼? 제곱. X제곱은? X제곱이 마이너스 3에서 나와야 돼? 땡! X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렇지, 거기서 나와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거를 안 떠올려 버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지? 읽어봐. 4제곱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에 4제곱이지? 그러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5에 4승에 지수로 고치면 몇 승? 4분의 1승. 그런데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잖아. 둘이 뭐해도 상관없지. 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요 놈식은 얼마가 나와야 돼? 4 곱하기 4분의 1이거든. 맞아 틀려? 그럼 마이너스의 몇 제곱이? 1제곱. 1제곱이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야. 됐어? 우리가 그냥 단순 지수법칙을 썼어? 좀 더 들어와 보자고. 좀 더 들어와 봅시다. 요 놈식기는 어떤 식에서 나와야 돼? 시작! x제곱은 마이너스 5의 4제곱이지. 여기서 나와야 되지. x 뭐 돼야 되지?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야? 1마오. x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냐고. x 마이너스 5냐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5래. 말 돼? 안 돼. 다음 중 틀린 부분. 2번.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아, 3번, 3번.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안상하지요? 모르겠는데.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막 계산만 하다 보면 이 문제 때려주기도 몰라서 그냥 맨날 틀린다고. 그러니까 기본 정의 잘 생각하시라고. 환장하는 거라고, 이게. 이 시계에서 나와가지고 얘는 그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이제 이거 맨날 나오잖아.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맨날? 이거 중학교 문제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이야? 3이야, 3. 이거 3이지? 네.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붙이면. 그럼 마이너스 3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승. 2 곱하기 2분의 1승. 그럼 마이너스 3이거든? 미쳤네? 그잖아. 똑같은 거라고. 뭔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정의식을 잘 잡으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환장하니까. 이걸 단순히 야! 이거 존내 신경 써야 돼! 몰라. 미쳐져 뭐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일단은 뭐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2학년 내신에서 이거 존내 나오니까. 뭔 소리 이제 하냐? 자, 일단 첫 번째 표현에서 잘못된 건 없어요. 1번 표현은 그냥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2번 표현으로 넘어올 때는 이건 계산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둘을 모했다는 건, 곱했다는 건 정확하게는 이렇게 갔다가 가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갔어요, 안 갔어? 이 지수 법칙이 얘기하는 건 이거랑 같은 거잖아.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이 표현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갔니? 그러면 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거듭제곱권을 고치면 네제곱권 마이너스 5의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근데 이 표현이 말이 돼?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아, 있으면 안 돼. 존재 안 하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가 잘못된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4제곱근 x의 4제곱도 x라고 내면 돼? 안 돼. 뭐라고 내야 돼? 그렇지. 얘가 무슨 수일 때, 결론은 이게 무슨 수이면? 그렇지, 딱. 무조건 뭐 붙여라? 절대값. 됐냐 됐냐.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무슨 수라면? 홀수라면? 다시 무슨 수라면? 홀수라면. 됐어? 그때는 그냥 얼마? 해도 상관 없어? 됐어 안 됐어?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얘 갔냐 안 갔냐? 왜? 세제곱권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하면 됐어 안 됐어?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몇 승으로 3분의 1제곱 볼 수 있고 요 새끼는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에 몇 제곱으로? 3제곱으로. 이렇게 문제를 여기에 줬으면 땡큐인데 보통 이거를 중간에 껴주면 감사한 문제고 지랄 맞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갔니?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거듭제곱권으로 고치면 뭐야? 세제곱. 세제곱권 마이너스 2지. 맞아 틀려? 다시 뭐라고? 세제곱권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새끼는 정의 돼야 안 돼? 다시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정의 대한대.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n승하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 계속 연습하라고 떠올라야 된다니까. 연습에 계속. 그래야 이 문제 안 헷갈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이 결국에 마이너스 2에
1승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가능하지요? 예, 갔냐, 안 갔냐? 그렇다는 건, 요 새끼를 어떻게 보셔도 또 되냐면, 아니, 밑에다 적읍시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3승이란 놈의 식기는, 얘는 누구를 몇 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한 거지. 그렇다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놈의 식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다음 세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 식기는 마이너스 뺀 세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이런 홀수의 경우에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x라는 건 뭐라고 봐도 된다고? 세제곱근 x 쓰고 앞에다가 뭘 빼놔도? 마이너스. 빼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니? 표현이 이해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조금 구분되니? 이거 하시려면 그 표현을 보면 걔가 어느 식에서 나온다라는 그 기본이 먼저 쓰셔야 돼. 그러면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다 아니다 그게 탁 들어와야지 아 되네 안 되네 이게 판단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중간중간에 이거 갖고 계산 실수 나오는 경우가 졸라 많아. 여기에서의 지수에서의 계산 실수는 저부류가 거의 다야. 저부류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저부류가 다라고. 됐니? 그러니까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누가 무슨 수일 때 밑이 무슨 수라면 밑이 무슨 수일 때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야. 음수. 그렇지. 믿음수일 때 꼭 확인하시라고. 왜? 지수가 무슨 수라면 유리수라면 밑이 뭐가 되는데 양수여만 된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밑이 음수일 때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 아 이 새끼 뭔가 이상해. 그래야 계산 실수 안 해.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다시 밑이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그냥 막 계산하지 마시라고. 한번 쳐다보고 가시라고. 예 갔어 안 갔어? 표현 됐죠? 에이 정답. 자 그러셔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로 해오셔야 될 거는 많이 못 나갔으니까 지수가 몇일 때냐 정수일 때 정수일 때 실수 때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는 어우 좋겠네. 클리닉 교재 12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하지 마시고 수요일에 오셔서 직접 그날 문제 푸세요. 대신에 집에 가셔서 하실 거는 예 가서 물론 뭐 오셔가지고 빨리 가고 싶으시면 미리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니까. 예 갔냐? 여기 질문 앞부분 정확하게 하고 가라 클리닉. 그날 내가 확인 이거 다 하라고 시킬 거니까 교재 검사 확인은. 예 갔어? 특히나 뒤에 나와 있는 12번, 13번, 14번 12번, 13번, 14번, 11번 11, 12, 13, 11, 12, 13, 14 이건 수능 문제랑 동일한 형태야. 근데 요즘에 고3 수능에선 안 나오고 고2 때나 그나마 모의고사 문제나 또는 2학년 내신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낸다라고 할 때 항상 이런 류가 나와. 중상 난이도로 상까지는 안 갑니다. 중상으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푸실 때 신중하게 푸세요.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이해 갔니?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입에 붙이는 거 말 입에 붙게 연습하는 거 이해 갔니?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아까 강조한 그 근과 식과 다음 짝수, 홀수, 표현 계속 있지요? 뭐 떠올려야 된다? 그 연습을 계속하시면서 지수법칙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여기는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여 계산 느려버리면 나중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갔냐? 됐니?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클리닉 12쪽. 네, 근데 저 아까 15번이면 네, 4제곱분 27이 x4제곱 27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럼 x는 왜 뭐지? 모르지? 네? 모르지? x4제곱은 27인데 일단 x값은 몰라? 그럼 x4제곱은 27이니까 원은 근은 4개고 실근은 몇 개야? 2개지. 뿔마 4제곱근 27이잖아. 그 중에 모인 놈만. 플러스인 놈만. 그게 4제곱근 27 아니야? 잘 이해 안 갔어? 응, 다시 그럼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여기 A랑 B랑 둘 다 왜 양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올 때 그 다시 다시 너 지금 AB 양수는 지금 거 이거야. 그거 보지 마. 위에 내용 내가 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찐따야. 아니 문제 풀 때 위에 거 보지 말라고. 도움 안 되니까. 달라. 거기 표현되는 거랑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보지 마. 진짜? A지. N이 무슨 수일 때?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다시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A가 무슨 수면? 양수면. 양수면. X는 몇 개? 실근은 두 개. 두 개. 실근. 시작. X는? 얼마? 플러스? N제곱. 다음? 마이너스 N제곱. 됐냐? 됐냐고. 4제곱근 27. 어디에서 나와? x제곱근 m 무슨 수? a가 음수면 돼? 안 된다고. 보지 말라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물어본 거야. 그걸로 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걸 떠올리면서 먼저 그냥 기본을 써서 풀라고. 그냥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선행한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야 27, 27에 4제곱분 27, 이 새끼는 27에 4분의 1 쓰이고 3에 4분의 3 승되고 뒤에 있는 게 3에 4분의 1 쓰이니까 아 3에 4분의 4 승해서 3 이렇게 뽑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것만 지키면 못 잡는다고. 이거 또 똑같이 다른 내용으로 다시 본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큼은 그냥 기본기로 풀라고. 어차피 우리가 지수 확장한 다음에 그냥 풀 텐데 그 전에 저거를 이해하려면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시라고. 그냥 이해갔어? 그걸 이거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가 그냥 떠올라야 돼. 그냥 딱 떠올라야지 그 다음에 지수 음수일 때 딱 보인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이시면 이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하는 거 저거 나올 때마다 그럼 틀려.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고. 거기 이거는 그냥 지금 내용 설명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할 거야. 구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해갔어? 그러니까 아까 풀어준 그 방식대로 그냥 거듭제곱근 성질만 쓰라고. 고치지 말고 여기 가지 말고 거듭제곱근 성질까지만 써가지고 그냥 풀라고. 어디에서 나왔냐를. 그래야지만 거기 있는 문제도 풀면서 나중에 개념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그래서 내가 지수 확장 다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문제 끊었잖아 지금. 이해 갔어? 그 내용 보지 말라고. 이게 그 내용이 이건 거니까 보지 말라고. 왜 A가 양수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어. 그